CS 윈드 좀 볼게요. 아, 이거 정말 바람처럼 날아갔다가 네. 떨어질 때 순식간에 떨어졌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또 같은 바람 업계에서 또 업계 1위 회사가 글로벌 네. 기업이 또 흔들리는 것도 있고 또 지연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풍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좀 체크를 해봐도 계속해서 한 4만 7천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약간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렇죠. 아직도 아쉽고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거의 9만 원 가까이 갔었던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파르게 내려왔거든요. 네. 네. 근데 사셨던 가격이 62,900원이고 10%인데 지금 손실 중이시라고 네. 앞으로에 대한 전망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10%니까 내려온 김에 추가 매수 되냐 이런 것도 여쭤보셨는데 이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람입니다. CS윈드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는 추가 매수해도 될 구간에 와 있습니다. CS윈드 하면 제가 아마 7만원 6만, 7만 이상에서 계속 매도 의견만 많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21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그래서 이 종목 항상 7, 8만원 이렇게 가면 거기서 사서는 리스크가 아주 크게 됩니다. 성장주인데 성장주도 주가는 등락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터 이익이 줄어들어서 수준은 했는데 마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올해 6월부터 급락을 했죠. 6, 7, 8, 9. 7월인데 7, 8, 9, 10. 그러면 옛날에 여기 2월가 오르고 7월부터도 또 빠졌어요. 이 부분 여름에부터 빠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초부터 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상반기부터 봄부터 쭉 올라갔었고요. 평상시에 보면 그래서 이건 곧 성장주로 내년을 기대하게 되면 이제 가을 늦가 아니 겨울부터 시작 봄에 정도 사는 게 계절성이 좀 있는 주식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지금 베스타스 뭐 수주라든 이런 거는 기대되고 미국도 앞으로 풍력타워 쪽은 뭐 워낙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분야들이 잘 안 가고 내려온 것은 경기 침체죠. 미국 빼고 다른 나라는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둔화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이 비용 증가의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설치를 지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주한 것도 바로바로 한 것도 좀 지연시켜 그런 측면으로 전체 금리도 높아져 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풍력에 이런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단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싶어 하겠죠 설치를 그래서 미룬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럼 실적도 당연히 미루고 지연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투자자들은 7월부터 기관을 갖고는 계속 팔았지 외국에는 그냥 있죠 개인은 계속 샀죠. 그럼 기관은 개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은 많이 목표가 높여놓고 하지만 이제 가다가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지연되면 그걸 알기 때문에 팔면 끊임없이 물량이 어느 나올 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5만원 정도 이하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21년도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보면 2019년도 경기가 나쁠 때 만원대 있었죠. 1, 2만원. 이때 당시보다 지금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억 이하에 뭐 20년도 900, 100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올해 1500억 영업이익 매출도 그때 당시는 뭐 1조 정도 지금 1조 7, 2조 내년에 2조 5천억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익도 2600억 예상되고 컨셉 물론 이게 좀 적게 나올 걸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왔으니까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큰 시세가 안 날 걸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반전을 이렇게 해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은 다른 것도 비슷하게 내려와 있고 장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을 추가 하락했을 때는 5만 이하로 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시세날 때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7,600 찍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쌍바닥 정도가 예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5만, 21평 이상, 5만 5천 이상 갔을 때는 아마 시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보유 영역이지, 손절하고 이럴 영역 아니고, 만약에 이 저점도 깨고 내려가면 그땐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폭력주에서 뭐 세계 1등이라고 보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어 좋지 않을까. 중장기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는요.